나 미선정 됐어, NDC. 메일로 왔어? 네. 못 가네, NDC. 어? 난 됐다. 여러분, 저는 NDC 참가 신청 됐습니다. 꽉꽉꽉꽉. 넥슨 디벨로퍼 컨퍼런스라는 넥슨 개발자 넥슨에서 주최하는 각 게임사의 개발자들이 거기서 강연을 하거나 세미나를 이렇게 그런 거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그런 데이고 뭐 비주얼 아트, 마케팅, 인디 게임 개발자들, 해외 개발사들 등등 많은 개발자들이 한 곳에 그 행사에서 모여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큰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넥슨에서 주최한다 해가지고 넥슨에 있는 개발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스마일게이트도 있고 게다가 블리자드도 와요. 네, 블리자드도 오고 그래서 외국 지사 쪽에서도 오고 다양한 개발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몇몇 분들은 그거를 그 행사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게 동아리 내에서 이거를 좀 정보나 이런 걸 얻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많이 참가했었다는 거. 네, 그렇게 이번에 4년 연속을 이렇게 지금 그 연속으로 이렇게 NDC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행사 기간이든 화수목이고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시간표를 짜가지고 그 특정에 있는 그 시간을 그거를 선정해서 자기가 거기 있는 공연이란다. 강연 장소에 가서, 네, 이제 뭐 시청하시거나 뭐 이렇게 들으시면은, 많은 좀 게임 개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좀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분야가 이번에 좀 추가가 된 게 VR 쪽에서 좀 추가가 됐어요. 네, VR 쪽에서 이렇게 추가가 돼가지고 좀 많은 이렇게 시간표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주로 이렇게 게임 기획 쪽이랑 비주얼 아트 그리고 인디 게임 쪽을 이렇게 많이 보고 뭐 당연히 기간은 3일이죠. 네, 3일간 이렇게 이어지고요.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6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와 같이 이런 아이콘에서 속하는 이런 그 시간표가 있어요. 이 시간표에 따라서 자기가 체크해서 자기가 뭐는 어떤 걸 듣고 싶다 이렇게 찾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점심시간 때 이거 식사 제공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지 않나? 아무튼 저는 점심시간만 되면 저는 따로 이렇게 밥을 먹었거든요. 네. 아싸라서. 참가자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참가자 조건은 없습니다. 참가자 조건은 없고 대신에 신청을 할 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요. 하나는 학생 신분일 때 참가 신청하는 거. 두 번째는 이쪽 업계에서 지금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자들. 네, 이렇게 나누셨는데. 근데 이거는 확률이 그 랜덤으로 하는 거라서 그게 될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늦게 이렇게 신청하는 빨리 신청을 하는 거냐 불합격 합격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쵸, 봉꽃님? 예. 첫날에 이런 식으로 잡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날은 뭐고?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여기 에소드도 참가하네? 웬일이지? 포스트 모템 사랑할 수 있는 캐릭터 만들기. 아무래도 이건 무조건 이거는 디자이너다. 이건 캐릭터 디자인이다. 이거는 뭔가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인 것 같아. 이건 강연인 것 같아. 이건 무조건 들어야 되고. 아무래도 디자인 쪽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게 호흡을 짜서 과정을 맞추는지 그것도 알아봐야 되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그거를 클릭해서 그 다음에 인쇄를 한 다음에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가서 그
들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한 거예요. 중간중간 남는 시간은 뭐 하시나요? 작년에는 그냥 뭐 노트북 가져와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은 그냥 저기 넥슨 1층에 휴게실에다가 거기서 작업하고 막 그랬어. 아무튼 이런 방식입니다. 네. 근데 NDC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개발자, 우리 게임업계 종사하시는 분들만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있다는 걸 진짜 생소할 거예요. 아무튼 저는 합격됐습니다. 저는 즐겁게 강의를 듣고 그렇게 갔다 오겠습니다. 빨리.